안녕하세요, 에드윈입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함께 상부 보초면까지 제작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크라운을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춰 어버트먼트를 디자인하고 어버트먼트 밀링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스캔을 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제작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로우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함께 밀링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캔부터 밀링까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르코니아 신터링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적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밀링된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교환면 밀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버트먼트 교환면을 조금 과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자, 크라운을 올려보면 거의 다 들어가지만 뒤에 탈쪽 컨택이 좀 타이트하네요. 컨택을 조금 조절해 볼게요. 이제 완벽한 적합을 얻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믿을 수 없겠지만 원스텝으로 밀링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